The graceful 우아한 사람들로 해석했는데 잊지. 그럼 이거 뭐라 해야 되는데? 우아함. 우아함이 아름다움보다 더 낫다죠. 이해됐어요? 오케이. 우아함이 아름다움보다 더 낫다요. 진짜요. 너무 지나치게 아름답고 싶어서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면 천하게 보입니다.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그래요. 그냥 우아함의 포인트를 맞추세요. 깨끗하고. 책을 읽어야 돼요. 책을 안 읽으면 우아할 수가 없어요. 그냥 딱 보이잖아요. 남자도 이렇게 보면 뭐 멋지게 보이려고 막 애를 쓴 표시가 이렇게 보이면 천박하게 보이잖아요. 여자도 똑같아요. 그러면 그 같은 천박한 사람들끼리 또 만나서 살아요. 팩트 폭력인가? 왜 내 눈에는 그런 여자만 마음에 들까? 너 자신을 잘 보면 너 자신 천박하다? 그럼 천박함의 기준이 뭔가? 그거는요. 어떤 일을 같이 해보면 알아요. 같이 해보면 힘든 상황이 꼭 생기거든요. 뭐 연인 관계도 생길 것이고 친구 관계도 생길 것이고 뭐 회사 직원과 대표 사이도 힘든 상황이 생겨요. 그 힘든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아요. 변화 없어요. 항상 똑같아요. 그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이 좋아요. 잘 살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천박한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죠. 다른 사람 탓으로 기가 차게 돌리고 결국은 빠져나가요. 그럼 좀 이따가 보면 다 망해 있어요.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. 공부가 어떻게 쉬워요.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. 그러면 공부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될 때까지 하는 게 공부거든요. 그리고 공부를 진짜 많이 하면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. 그러면 안 돼도 될 때까지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참아낸다는 거거든요. 근데 공부를 전혀 못하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벗어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. 같이 살아보세요. 조금 힘든 일 있으면 도망갈걸요 아마.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. 이게 힘든 일을 어떻게 견뎌 나가나를 알아야 돼요. 알겠지? 아주 중요하죠. 그냥 싫어요 나는. 그렇게 천박하게 굴면. 자, 비 형용사 of 형감 맨 쳐보세요.